상하이 기차역 화장실에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놓여 있습니다. 숙박비를 아끼려고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역 주변에서 노숙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PCR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많은 업체들이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직원 가운데 양성이 나오면 해당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2주일째 도시 봉쇄에 들어간 마카오에선 무언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일자리도 없고 음식도 없다고 적힌 티셔츠를 입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선 최근 나흘간 31개 성 중 20곳에서 감염자가 보고된 상황.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요원들이 비어 있는 가정집 100여 가구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소독 작업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주거 지역에선 감염자가 2명 나와 주민들이 모두 격리 시설로 이송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중국 내 여행을 갔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